안녕하세요. 헬레네입니다. 오늘은 조금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알렉스 루이스는 골프와 술을 좋아하고 두 살배기 아들을 사랑하는 30대 중반의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알렉스가 2013년 11월 심한 감기에 걸리며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처음에는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죠. 환절기라 감기에 걸리는 계절이었고 그의 아들도 걸렸으니까요. 곧 회복될 거라고 생각하며 별로 괘념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열이 심하게 나고 소변에 피가 섞이기 시작했으며 심지어 보라색으로 변했습니다. 일반적인 감기 증상과는 달랐던 거죠. 폐혈증과 장기 부전을 일으킨 연쇄성 구균이라는 것에 감염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머지않아 죽을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어느 토요일 밤 알렉스는 상황이 심각해지며 사망에 가까운 듯 했습니다. 구급차를 불렀고 8분 안에 도착했습니다. 병원에서 곧바로 심폐소생술도 받았습니다. 아내인 루시에게 의사는 작별 인사를 하라고 말했죠. 알렉스의 신장이 망가졌고 생명 유지 장치에 의지해야 했으니까요. 그가 살아날 가능성은 3% 미만이라고 했습니다. 그 뒤로 알렉스는 일주일 동안 혼수 상태에 있었습니다. 다행히도 알렉스가 정신을 차렸지만 그의 눈앞에는 절망만 남아 있었습니다. 다리와 팔은 감염되었고 더 이상 퍼지는 걸 막기 위해 절단해야 했으니까요. 심지어 얼굴의 일부까지 제거했습니다. 병원에서 다리가 점점 검어지는 걸 직접 봤지만 왼팔은 기억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단지 감기에 걸렸다고 생각했는데 말이죠. 감기에 걸린 지 열흘 후 허벅지 밑까지 다리가 절단되었습니다. 왼팔도 잃게 될 것이란 말도 들었죠. 왼팔을 빨리 절단하지 않으면 심장까지 퍼질 위험이 있었으니까요. 이 말을 듣자마자 어서 빨리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수술 후 알렉스의 얼굴은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커져버렸습니다. 아들인 샘에게 키스받고 싶었지만 샘이 너무 두려워해서 알렉스에게 가까이 가지 못했다고 합니다. 몇 달 동안 외과 의사들은 알렉스의 남은 오른팔을 구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오른팔은 의사들의 노력으로 퇴원할 때 무사할 수 있었는데요. 덕분에 오른팔로 많은 걸 할 수 있었지만 곧 불행이 찾아왔습니다. 2014년 봄에 팔이 부러져 팔꿈치까지 절단해야 했기 때문이죠. 야외 활동을 좋아하던 알렉스에게는 너무너무 끔찍한 일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희망이라는 걸 가질 수 있었을까요? 어느 누구도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져 헤어나오지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알렉스는 이런 역경에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휠체어를 타고 아랑곳하지 않고 돌아다닐 정도입니다. 알렉스 이름으로 된 신탁을 통해 보철다리 한 쌍에 필요한 자금을 모았습니다. 컴퓨터 관절이 장착된 18만 유로짜리 최첨단 의족이었죠. 금속 집게로 식사를 할 수 있는 팔을 위해 2만 유로도 모금했습니다. 오른팔의 팔꿈치가 저장되어 중요한 제어를 할 수 있는 팔이었습니다. 팔과 다리를 합쳐 3개 반을 잃었다고 절대 좌절하지 않았죠. 오히려 살아남은 관절 하나가 완전히 움직일 수 있어 감사했습니다. 그러나 알렉스가 처음부터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건 아닙니다. 무엇보다 가족과 친구들의 반응에서부터 어려움이 생겼죠. 주변 사람들이 알렉스를 찾아오지 않았던 겁니다. 일이 생긴 후 즉시 찾아온 친구도 있었지만 무척 힘든 일이었죠. 지금까지 그들이 알고 있던 알렉스의 모습이 아니었기에 보기 힘들었으니까요. 알렉스는 자신의 모습이 변화된 것에 굴하지 않고 여전히 유머가 넘쳤습니다. 그런 모습에 주변 사람들이 안도하며 다시 찾아오기 시작했던 거죠. 오히려 알렉스는 루시와 끊임없이 장난치며 웃을 정도였습니다.
알렉스는 새롭게 변한 자신의 모습에 따라 삶의 목록을 만들었습니다. 스스로 생각할 때 그 목록은 너무 재미있고 즐거웠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목록에는 여행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알렉스는 어디를 가나 치료를 받아야 했는데요. 이런 상황에 여행을 간다는 건 보통의 의지만으로는 쉽지 않겠죠. 이럴 때마다 알렉스는 웃으면서 극복하는 것이 생존하는 데 더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알렉스의 아들인 샘에게도 처음에 받아들이는 일이 무척 힘들었을 거예요. 그나마 다행인 건 샘이 아직 어렸기에 받아들이는 게 조금 쉬웠다는 겁니다. 루시는 최대한 거짓 없이 샘에게 진실을 말했지만 알아듣게 설명해야 했습니다. 샘이 좋아하는 파워레인저를 예로 들어 설명했죠. 아빠가 빨간 파워레인저가 될 것이라고 한 거예요. 두 살이었던 샘에게 이해시킬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었습니다. 아빠의 팔이 떨어져서 새롭게 교체해야 된다고 말한 거예요. 두 살 아이에게는 멋진 일로 보였던 겁니다. 알렉스 옆에는 루시가 언제나 있었습니다. 루시는 알렉스의 상태를 알게 된 후 떠날 수도 있었겠죠. 알렉스와 함께 사는 것에 대해 괜찮은지 주변 사람들이 묻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루시는 자신 있게 괜찮다고 했습니다. 알렉스를 도울 것이고 떠날 생각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다고 말합니다. 가장 힘들었을 때는 왼팔을 잃었을 때라고 합니다. 팔을 잃을 것이라는 걸 알고 병원에 가야 했으니까요. 복도에서 간호사와 차를 마시면서 대기할 때 3시간 정도를 망설이고 들어가고 싶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런 자신이 나쁜 사람이 된 것 같다고 말이죠. 알렉스를 어떻게 봐야 할지 도저히 몰랐지만 일단 부딪히기로 한 거죠. 루시는 그레이하운드 식당을 공동 소유하고 있습니다. 알렉스와도 언제나 떠들고 웃으면서 지내고요. 그렇다고 루시가 알렉스를 돌보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둘은 서로 파트너로 함께 살아갑니다. 루시가 하는 만큼 알렉스도 가족을 위해 일을 해야 합니다. 그레이하운드 식당의 인테리어 디자인에 알렉스도 참여하는 식으로 말이죠. 가구 디자인 사업을 하고 싶다고 알렉스가 말했으니까요. 현재 알렉스는 장애인 인권 운동가이자 동기부여 강사가 되었습니다. 사제를 절단하는 일을 당했지만 새로운 삶을 시작할 기회로 받아들였습니다. 자신의 몸을 인정하고 인생에 있어 의미 있는 일을 하려고 노력했죠. 자신에게 직면한 모든 도전을 극복할 수 있다고 믿었기에 포기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신처럼 장애를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포기하지 말라고 그는 말합니다.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하라고 하죠. 당신을 사랑하고 도우려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들은 언제나 당신 곁에 있다고 말이죠. 그들을 믿고 당신 자신을 믿으라고요. 알렉스는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말이죠. 자신의 경험담을 통해 당신도 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하는 알렉스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도 기억되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사람과 사람의 마음을 전하는 헬렌이었습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 다음에 또 만나요.